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22명이 도전했네요. 네, 도전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영광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어디가 나올까요? 항상 이 순간이 제일 두근두근거리죠. 자, 어디가 나오냐? 벌써 딱 하자마자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영어로 써야겠네요. 영미권이군요. Break Center인데 R이 밖에 있네요. 영국식 영어권이군요. 자, 그렇다면 뭐 영국식 영어 영국 아니면 그렇죠? 지금 집이 벽돌로 되어 있고 자동차 뒷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캐나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어디 갈까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남쪽인지 북쪽인지는 이제 식생을 좀 봐야 되겠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스코틀랜드나 이쪽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예, 영국의 뭐 중부나 남부겠죠? 스코틀랜드 같진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조금 나무가 적고 좀 히스 같은 관목 같은 게 많이 좀 자라더라고요. 예, 자동차도 왼쪽으로 다니죠, 그렇죠? 예,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요, 이렇게 집이 낮고 아파트 같은 게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로 지어진 집이 많더라고요. 예. 무슨 단지네요, 그죠? 단지인 것 같고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중소도시인 것 같고, 약간 뭔가 집합주택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노동자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도시이겠죠?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델로드. 델로드라고 돼 있네요. 뭐, 저 로드 이름을 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알순 없겠죠?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고요. 대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런던 같은 데 아니고요, 당연히. 동쪽도 아닌 것 같고, 리버풀, 좀 약간 서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데좀 찍어보겠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아이고 동쪽이었네 오히려 이렇게 이쪽이었습니다. 위도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경도가 틀렸네요. 슈롭스 힐스가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군요. 예, 자 영국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 가봅시다. 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팔콘 브릿지 아레나. 여기는 길도 널찍널찍하고, 널찍널찍하고, 조금 더워 보이고, 그쵸?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까요? 미국의, 노 파킹 온 스트리트라고 돼 있고, 여기는 무슨 체육관인 것 같은데? 아니, 팔콘 뭐라고 그랬었지? 미국의 조금 남부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지금 나무 같은 거 보니까 동북부는 아니고 서북부도 아닌 것 같고요. 남부에 딥사우스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딥사우스라고 해서 엘라베마, 뭐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아니고 애리조나는 건조하니까 여기는 엘르몽과 미시시피, 조지아 뭐 이런 딥사우스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루이지애나일 가능성 없나 보면 루이지애나는 좀 이국적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여기 지금 이런 단서를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솔드.
혹시 캐나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함부로 단정을 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니까 캐나다네요. 그쵸? 아까 전에 저 여자 이름 보고서 약간 캐나다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캐나다 국기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 좀더 가보자. 캐나다죠. 캐나다네요. 야, 캐나다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면 토론토 같은, 아, 여기 그 침엽수가 있긴 하구나. 그런데 지금 저 여자 이름이 프랑스계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럼 퀘벡주인 것 같은데, 이름이 드메르스였잖아요. 그죠? 이쪽에 토론토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비슷하게 맞췄네요. 예, 퀘벡주는 아니고 온타리오주였구나. 예. 제가 왜 캐나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바꿨냐면요. 아까 전에 그 부동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리엔 드메르스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드머스지만 드메르스라고 해서, 아, 이거 드가 들어가고 귀족 칭호거든요. 프랑스? 그러면 이런 이름, 프랑스계 이름이니까, 캐나다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예. 자, 왜냐면 퀘벡주에 프랑스 사람들이 살거든요. 여기는, 오, 황량하네요. 야. 일단,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저 표시가 저기 이렇게 있지 않을까? 왼쪽으로도 있고, 호주 같기도 한데,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땅이 붉고, We like our leisure field. 그래도 not grilled. 도마뱀이 많은 곳이네요. 그죠? 어디지? 왼쪽으로 달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자동차가. 아, 여기 호주인 것 같아요. 그죠? 호주. 호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으로 달려야 되겠다. 와, 이게 좀 이상하다. 되게 건조하고, 땅이 약간 붉고요. 그죠? 예, 어저께도 호주가 나와서 이런 데가 호주인 것 같은데, 어저께는 다윈이라는 간판이 딱 나와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었는데, 오늘은 지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호주에서 정확히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땅이. 호주 아니면 남아공일 것 같은데, 지금 그 무슨 뭐, 그 뭐, 도마뱀이 있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도마뱀 구워 먹지 말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었던 거 보니까 자연이 풍부한 그죠? 그런 오스트레일리아 같고요. 위버 내셔널 파크, 위버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코지스코 국립공원, 룰레미 국립공원, 그다음에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 이거 어떻게 찾아? 그죠? 이런 데 있나? 웨스트 맥도웰도 아니고 와타르카도 아니고 아 어딘지도 모르겠다. 야, 진짜 넓다. 설마 이런 데인가? 피츠제럴드, 있다. 리버 국립공원 여기 아닐까? 아이고, 틀렸네. 완전 틀렸네. 아유, 아깝다. 여기도 있나? 아, 킵 리버. 아, 여기였네. 아, 젠장. 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호주인 거 맞췄다는 건 다행이죠.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죠. 이게 어딜까요? 미국인 것 같다. 그죠? 오늘 미국 한 번도 안 나왔죠? 여긴 진짜 미국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픽업 트럭이 엄청 많고.
뭔가, 그쵸? 그다음에 엘크스 로치, 엘크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거죠? 로드런너 같은데, 그죠? 로드런너가 유명한 데가 어디지? 새, 로드런너는 새가 있죠? 엘크가 나타난다. 스쿨포스 로딩. 스쿨포스를 타는 데구나. 그렇게 북쪽인 것 같진 않죠, 그죠? 뭐 캔자스 같은 데인가? 캔자스, 하이퍼 드라이브, 컨티넨탈, 요코하마, 토요 타이어스. 어딜까요? 어딜까? 사우스 같은데. 아까 전에는 제가 캐나다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에 운이 안 좋으면 헛맞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미주리? 미주리주 같은데인가? 아, 주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스토리지. 스쿨버스가 쫙 있는 미국인 건 확실하고, 그죠? 저기 뭐가 있나? 아래돈도 웰딩? 무슨 뜻이야? 주택이냐? 여러분, 가만 있어봐. 이게 텍사스 주기거든요? 텍사스로 한번 찍어보자. 봅시다. 텍사스 어딘지 모르겠는데, 댈러스 근처인가? 다행이다. 텍사스주 맞았죠? 예. 아, 역시, 멕시코하고 접경에 있어가지고, 그거구나. 굉장히 그게 있었구나. 멕시코하고 경계에 있어서, 그런, 뭐지? 국기나 주기 이런 게막 펄럭이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예. 여기는 미국 땅이다. 이렇게. 그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어디가 나올 것인가? 오, 이거 어디야? 멋있다, 예쁘다. 라틀리에떼. 이거는 프랑스인데요? 그죠? 왕, 어디야, 이게? 너무 예쁘다. 이런 데 가고 싶다. 아, 진짜. 아, 이 문화의 향기가 나네. 이거 어디야? 고대 도시 같다. 샤르꾸띠에. 어디지? 파리인가? 설마? 아, 이 카페 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 광장 같은 데인데? 이거 언제적 그거야? 건물들이야? 아우. 여기 카페 같은 거 있네. 그죠? 와. 근데 프랑스어 쓰는 데가 또 거기 스위스 같은 데도 있는데, 근데 스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와, 이 골목 봐, 너무 예쁘다. 그냥 근데 걸어가도 행복하겠다, 그냥. 다이아몬드. 이 장식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거? 이브로쉐라는 데도 있고. 이 옛날 건물들도 봐봐, 이거. 와, 이거 프랑스 파리인가? 생테밀리온 같은 데인가 혹시? 근데 그렇게 생테밀리온 붙이고는 너무, 아, 이 여자 보세요. 패션 좋다, 그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양복 입은 거 보세요. 예쁘다, 그죠? 클로드 까노바라는 브랜드도 있고, 여기는 안경 가게고. 파리 무슨 한 골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근데 이런 집에 살면 불편하겠다, 그죠? 좀, 얘 너무 옛날 거라서. 야, 이 골목에 주차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파티세리, 블랑제리, 파티세리. 야, 이거 예쁘다. 밥집, 저기 빵집인가 봐요. 아, 이거 진짜 감탄하고 넋 놓고 보게 되네.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파리에 어느 한 구, 저기 그런 게 아닐까요? 자, 여기 간판이 나와 있으니까.
센터빌. 한번 파리로 해볼게요, 그냥.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도시 아는 데가 파리밖에 없으니까. 좀 북쪽에, 파리에, 한번. 다른 데일 수도 있죠. 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예쁘다, 근데 너무.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아, 리무. 랑그독쯤에 리무. 리무는 여러분, 맛있는 샴페인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딱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몇점 받았나? 15,000점 넘었네요, 오늘은. 예. 아이고, 다행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